자, 다음 예제입니다. 이번엔 중급 도면 예제네요. 자,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템플릿을 열고 나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파트 2번의 섹션 5번 예제 파일을 불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모델 뷰에서 자, 이렇게 부른 다음에 클릭하면 정면도가 배치되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우측 면도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죠. 위로 올리면은 자, 평면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자, 등각 추정도가 되죠. 자, 끝났으면 ESC를 하면은 이렇게 뷰들이 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추상 뷰에 대한 명령을 좀 배워볼게요. 우리는 방금 모델 뷰로 해서 기본 뷰 외에 이렇게 파생되는 걸 배웠고, 수동으로 파생되는 것이 바로 추상도입니다. 클릭한 다음에 정면도에 대고 좌측으로 빼면 좌측면도, 밑으로 빼면은 밑면도, 위로 빼면은 평면도, 이런 식으로 그 수상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에 맞는 뷰가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죠. 근데 요거는 한번 요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델리트 버튼 누르면 지워집니다. 뷰를 선택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뷰의 항목을 좀 바꿔봅시다. 해당 뷰를 선택한 다음에 표시 유형에서 은선 표시를 누르면은 자, 여기 있는 모든 뷰들이 다 은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뷰들은 전부 여기 있는 정면도에서 파생돼 나온 종속 뷰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요 얘만 이제 그 등각 수상 여기 은선 표시 말고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이제 뷰 타입을 바꿔볼게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표시 유형에서 그냥 원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렇게 얘만 따로 바뀝니다. 모체 유형 사용을 다시 클릭하면은 이 형식으로 다시 따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중심 표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중심 표식은 자, 일단 이걸 하나 지워볼게요. 물론 이거 자동으로 생기긴 합니다만 자동으로 안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 표시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클릭하면 원형 모서리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생성이 자,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일단 지워볼게요. 자동으로 넣는 방법도 있는데, 중심 표시를 한 다음에 자동 삽입 있죠? 여기서 모든 구멍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구멍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직선 타입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직선 타입 다음 해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중심선 명령으로 하게 됩니다. 중심선 명령으로 여기하고 여기는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 여기도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작성도 해볼까요? 그냥 지운 다음에 여기 있는 4개의 구멍이 한꺼번에 나타나도록 해봅시다. 중심선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자동 삽입, 뷰 선택을 체크하고 이 뷰를 클릭하면은 이 뷰에도 자동으로 중심선이 삽입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치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진위형 치수로. 자, 요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기 클릭해서 빠른 치수 조정. 여기 클릭해서 빠른 치수 조정. 여기 클릭해서 빠른 치수 조정. 이런 식으로 튀겨나가게 되는데 요거는 치수선을 끌어서 이렇게 맞춰버리면 되겠죠? 이건 아주 간단한 거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진행형 치수로 여기하고 여기를 찍어서 빠른 치수 조정. 여기하고 여기를 찍어서 자, 여기도 빠른 치수 조정으로 갑니다. 다음에 여기도 찍어서 놓고 여기도 찍어서 놓고 자, 이게 위치가 안 맞으면은 좀 끌어당겨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줄들을 맞춰서 배치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밖으로 삐져나간 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요 안으로 이렇게 살짝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각도 치수를 넣어볼까요? 각도 치수는 말 그대로 이 선과 이 선을 찍어서 여기를 누르면은 각도 치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눌러서 자 위로 가라 하고 자
자동 취소 제한을 하면은 다 간단하게 작성이 되게 되죠. 여기다가 뭐 가로를 붙이고 싶으시면은 얘를 클릭해서 이제 치수 테스트에 보면 여기에 가로 추가가 있죠. 감타 치수와 가로 치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지금 치수 타입이 안 맞으니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치수 텍스트에 여러 가지 속성을 추가로 줄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계속 치수를 넣어볼까요? 여기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자, 밖으로 빼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뭐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치수들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넣어서 일로 빼고 여기 클릭해서 일로 빼고 안 맞으니까 좀 붙이고요. 자, 또 뭐가 있죠? 여기서도 자, 이제 이렇게 각도 치수 너무 머니까 좀 끌어당겨서 집어넣어 놓고 여기와 여기를 찍어서 아래로 내리고요.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찍어서 아래로 내리고요. 여기 이렇게 쭉 그려서 아래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선택해서 밖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요 치수를 내서 요 위로 올려주고. 자, 반지름 치수도 여기를 이렇게 퉁 클릭해가지고 이쪽으로 내고. 자,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클릭해서 이제 반대로 바꿔주고요. 겹치면 안 되니까 조금 뺍시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구멍 속성 표시도 한번 해볼까요? 자, 구멍 속성 표시기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쓱 움직여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구멍 속성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책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중국 표시에서 구멍 속성 표시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치려면은 뭐 치수 텍스트 여기 있죠. 여기서 보면은 속성 값들을 건드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중국 교육 때 한번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다른 구멍들도 이렇게 클릭해서 빼면은 이렇게 이 구멍에 대한 속성들이 속성 표시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못따기 치수를 클릭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못따기 치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이쿠, 이 옵션이 아까 이게 선택이 안 됐네요. 이렇게 못따기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뭐 끝났죠? 자, 마지막으로 얘를 선택해서 표시형을 다시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부분 단면도와 상세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뷰 레이아웃에서 부분 단면도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뷰를 클릭해서 자동으로 이제 스플라인 도구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은 회곡선을 작성하면은 자, 이 원형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깊이를 하라고 나오는데 깊이를 여기 원형 모서리를 이렇게 딱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부분 단면도가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상세도를 작성을 해볼까요? 자, 뷰 레이아웃에서 상세도를 클릭한 다음에, 자, 마우스 커서가 스케치 1 도구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 갖다 두고, 자, 클릭을 해서, 자, 상세도를 작성할 영역을 1으로 만들어내서 클릭합니다. 자, 밖으로 빼보면 이렇게 상세도가 작성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뷰를 좀 정리해볼까요? 치수가 나와버리네. 뷰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서 얘를 좀 밖으로 빼주고 윤성을 좀 안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은 텍스트를 좀 바꿔볼게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창 안에 텍스트 편집. 그러면은 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요 글자를 싹 지우고, 이 앞에 게 상세자 겠죠? 요게 이제 2014에서는 요게 2013까지는 그냥 글자로 나왔는데 요게 요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요걸 글자를 E, L, A. 그다음에 여기는 그리고 S는 2대1.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넣도록 합시다. 자, 상세도에 나타내야 될게 많으니까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모체 비용을 인선 표시를 한번 놔둬볼까요? 그렇고 여기 작성해야 될게 많네. 중심선을 작성시키라고 하고 자 이렇게 놔두고 자 치수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다시 여기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이거 빼고요. 자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표면 거칠기 기호는 주석 탭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면 거칠기 표시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기호 레이아웃을 뭐로 바꾸느냐? 기호를 자, 지스 기본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기호 레이아웃을 자, 2개짜리 표면 거칠기 2번으로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책에는 상세부에 뭐 붙이기나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슥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제 세 글자를 바꾼 다음에 위에다가 G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 G가 이렇게 붙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쓱 갖다 대면 딱 붙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책에서는 이제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제 글씨 크기를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딱 맞네요. 그죠? 크기가. 글꼴을 바꿀 필요 없는데 바꾸고 싶으시면 요거를 체크 해제하고 글꼴에 들어가서 요 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그죠? 다른 것들도 한번 붙여볼까요? 표면 거치기 표시. 요거에 요거를 둔 다음. 자, 여기는 요거를 두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G 하나 붙여가지고, 이건 여기다 두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자, 도면, 중국 도면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